여자 럭비 세계 선수권 대회이자 2025년 럭비 월드컵의 전초전인 WXV1 여자 글로벌 대회가 밴쿠버에서 펼쳐진다. 세계 최고의 6개 팀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는 치열한 토너먼트이다. 캐나다 여자 럭비 대표팀이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이다. 9월 29일 첫날은 미국과 세계 랭킹 1위 팀 잉글랜드가 치열한 트리플헤더로 토너먼트의 포문을 열게 된다. 이어서 오후 3시 45분에는 캐나다가 프랑스와 맞붙는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경기는 지난 봄 뉴질랜드와의 역사적인 승리 이후 캐나다의 첫 경기이다. 오후 7시에는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경기로 마무리된다. 두 번째는 10월 5일과 6일 랭리의 윌러비 스타디움에 열린다. 10월 5일 오후 12시 30분에 프랑스와 미국이 먼저 경기를 시작하고 오후 3시 45분에는 캐나다와 아일랜드의 두 번째 WXV1 경기가 열린다. 10월 6일에는 세계 최고의 두 팀인 잉글랜드와 뉴질랜드의 중요한 대결이 펼쳐진다. 마지막 10월 11일과 12일에는 두 번째 WXV1 대회의 우승자가 결정된다. 10월 11일 금요일 낮 12시 45분에는 아일랜드와 미국의 경기가 열리고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45분에는 프랑스와 뉴질랜드가 경기를 치른다. 오후 7시에는 캐나다의 결승전이 펼쳐진다.